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흥미로운 뉴스를 탐험해 봅시다. 채널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인도 축구 대표팀 사령탑 부임설이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베트남 대표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대표팀에서도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을 떠난 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러브콜을 받았지만 이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는 한때 한국 대표팀의 임시 코치직을 수락하려 했으나 대한축구협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최근 인도축구협회가 새로운 감독 선임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박항서 감독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6월 말 뉴스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축구 지도자들 중 박항서 감독이 가장 주목받는 인물로 꼽혔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도 전역에서 뜨거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축구팬들과 선수들이 박항서 감독의 부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이미 차기 감독으로 내정된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박항서 감독 측에서도 인도축구협회와의 접촉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지금 당장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축구계에서는 이를 흥정을 위한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편 박항서 감독이 인도 대표팀 사령탑을 맡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축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과 인도 간의 문화 교류와 협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미 베트남에서 제2의 국민으로 불릴 만큼 큰 사랑을 받았고 축구를 통해 양국 간의 우호 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인도는 축구 강국은 아니지만 잠재력이 큰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피파 랭킹 121위에 불과하지만 13억이 넘는 인구와 젊은 세대의 축구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을 고려하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이러한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던 시절 그는 베트남 축구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2017년부터 약 5년간 베트남 대표팀을 맡아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고 피파 랭킹 92위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베트남 국민들의 큰 기대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인도행 소식에 베트남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베트남 축구의 상징적인 인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팬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관계 측면에서 볼 때 박항서 감독의 인도 대표팀 부임은 양국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자동차 브랜드가 인도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고 K-POP과 한국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를 통한 교류 확대는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는 지리적으로는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최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식당이나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K-POP은 이미 인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상적인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라면이 인도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채식주의자가 많은 인도에서 한국 기업들은 현지 식문화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도인들에게 생소했던 라면이 이제는 고급 음식으로 인식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교류의 확대는 양국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경제적, 정치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인도 대표팀 부임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인도 대표팀을 맡게 된다면 그의 첫 번째 과제는 팀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인도는 축구 인프라와 선수 육성 시스템이 아직 미흡한 편이지만 박 감독의 지도력과 경험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박 감독은 베트남에서 그랬듯이 인도에서도 제2위 국민으로 사랑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 그리고 선수들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인품은 인도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박항서 감독의 인도행은 한국 축구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축구는 주로 동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인도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한국 축구의 영향력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박 감독의 성공은 다른 한국 지도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더 많은 한국 지도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활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인도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축구 인프라가 부족하고
크리켓이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는 나라에서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박항서 감독은 이미 베트남에서 비슷한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박 감독이 인도 대표팀을 맡게 된다면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아시안컵 본선 진출이 될 것입니다. 인도는 최근 몇 년간 아시안컵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는데 박 감독의 지도 아래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인도 축구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꿈을 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어려운 목표일 수 있지만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과 인도의 잠재력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인도 대표팀 부임은 단순히 하나의 스포츠 뉴스를 넘어 한국과 인도 양국의 관계 그리고 아시아 축구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의 도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양국의 우호 증진과 아시아 축구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2000자를 추가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인도 축구대표팀 사령탑 부임이 실현된다면 이는 단순히 스포츠 차원을 넘어 한국과 인도 양국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브랜드가 인도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K-POP과 한국 드라마 등이 인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항서 감독의 인도 대표팀 부임은 양국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양국 국민들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양국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박 감독의 인도행은 한국 축구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한국 축구는 주로 동아시아와 중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인도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한국 축구의 영향력을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한국 지도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 축구의 발전 가능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비록 현재 FIFA 랭킹은 낮지만 13억이 넘는 인구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력을 고려하면 인도는 축구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이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크리켓이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어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축구 인프라와 선수 육성 시스템이 아직 미흡한 편이어서 이를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박항서 감독은 이미 베트남에서 비슷한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축구에 대한 열정, 그리고 선수들과 소통하는 능력은 인도 축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박 감독의 인도행은 한국의 스포츠 외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국가 간 교류는 때로 정치나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박 감독이 인도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이는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박항서 감독의 인도 축구대표팀 사령탑 부임은 단순히 하나의 스포츠 뉴스를 넘어 한국과 인도 양국의 관계 그리고 아시아 축구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아시아 축구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